우린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칼루스와 피라미드 사이에는 마지막 하나의 연결고리만 남아있고 공격할 준비도 끝마쳤어. 카이아틀이 우리 의식에 결속됐다. 그녀는 이제 가오레 악몽에 맞서 아버지의 음모를 무효화할 준비를 마쳤어. 하지만 내가 예상하기에 칼루스는 이미 달의 피라미드 내 초인과적 매트릭스에 침입했을 거야. 도사리는 어둠이 이번 계시에 들떠 신음하고 뒤틀린다. 달의 피라미드에서 발산되는 힘이 인지할 수 있는 모두에게 단 하나의 심령 명령을 속삭이고 있어. 기뻐하라. 칼루스는 자만하고 있고 우린 그 점을 이용해야 해. 리바이어던으로 돌아가서 준비해라. 계속 나아가세요, 수호자. 조용히 해. 넌 작다. 제국의 공주처럼 약하다. 그녀는 여자다. 네 상급자의 지위를 제대로 불러라. 자격을 갖추면 그렇게 하지. 카이아틀이 곧 도착할 거야. 낙하계 돌파 성공. 이 함선은 변질됐다. 리바이어던의 변형은 도끼처럼 퍼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막겠다. 엔진을 맡아라, 수호자. 나는 다른 길로 올라가겠다. 함께 이 일을 끝내자. 또 내게 도전하러 왔나? 대비전은 늘 그렇지. 우리는 카오스의 침체도 지겹다는 눈초였다. 너희들은 확장된 세계가 아닌 사라진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들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었던 우리는 그리다느냐. 이게 네가 꿈꾸던 지겹다느냐. 우리 둘 다 각자의 사명을 기록하여 서기를 만족시켰다. 그 미래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미래는 요동치는 바람에 휘말린 벌레의 날갯짓일 뿐. 바람이 바뀌면 그것 또한 바뀐다. 증폭기를 설치해라. 필요 이상 오랫동안 포자에 접촉하지 말고. 간섭이 돌아왔다. 전보다 더 복잡해졌어. 뭔가 언어에 가깝고 낯설지 않은 신호야. 번역의 번역이라고 할까? 나를 연마하지 않았구나. 수호자. 카이아틀, 이 빛의 자손을 제거하고 그 머리를 도시로 보내라. 닥쳐! 넌 내가 알던 가을의 하찮은 모방일 뿐이다. 네 하찮은 상상력이 날 제한하는 것뿐이야. 끝에서 만나자. 여행자의 꼭두각시와 함께 서는 것인가? 내게 맞서려고 놈들에게 취해 비대한 약자가 되었구나. 간섭은 목소리다. 난 그 목소리가 이오의 은빛 날개 나무 안에서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서 속삭이는 걸 들었어.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이 연결을 단절해야 해. 펜터빈 오프라인. 마지막 단절이 기다린다.
카이아틀이 왕관에 결속되었다. 우린 실패하지 않아. 그들은 기갑단과 널 이용하고 있다. 제국이 도시와 그들의 적들 사이에는 희생양이 되었건 그들은 목숨을 구하려고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게 증명했다. 난 적이 두렵지 않다. 빛이 우리 등 뒤에 있고 우린 기갑단이니까. 우린 산을 씹어삼키고 바다를 들이켰다. 덤벼라. 어서 해라. 넌 한 번도 날 꺾지 못했다, 카이아틀. 그래서 너에게 내 왕관을 남겨준 거다. 그때 난 네가 준 무기로 싸우고 있었다. 이젠 나만의 무기를 들었고. 난 여제 놀이를 한 어린 나이일 뿐이다. 나 같은 추진력도 칼루스 같은 경륜도 없어. 옛 방식은 죽었다, 도미누스. 난 네 승인 없이 내 형상을 따라 새로운 기갑단을 별현했다. 네가 보인다, 카이아틀. 멸종에서 건져오려진 새로운 기갑단이 보인다. 넌 나를 능가했다. 나는 빛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불타고 말았다. 하지만 넌 전쟁 이후에 빛을 품었구나. 어떤 천국이 더 가치 있을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 정복이 아니라 타협이다. 네 전통 아래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을 행동이지. 이제야 네 우상을 넘어 성장했구나. 전설적인 가울도 육신의 존재다. 그의 말 또한 그저 말일 뿐. 너와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어. 내 말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 칼루스가 날 위협할 수단이 죽은 자들과 신앙심뿐이라면 리바이어던을 돌려 달아나는 게 나을 텐데. 참 이상하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의미인가? 도미누스는 내 동족의 영웅이었다. 스스로 이룬 저항의 상징이었지.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리바이어던의 기만으로 나도 선봉대의 눈으로 가오를 보게 되었다. 위험하고 잔인한 존재. 그건 부성에 대한 칼루스의 해석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습득한 자질이었다. 그것은 더욱 나 자신과 행동에 의존하도록 날 부추겼다. 기갑단은 무엇보다 눈에 띄고 싶어한다. 제국 전체에 여파를 주고 우리가 남긴 충격을 통해 우리의 정복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영광만을 추구한 끝없는 전쟁은 잿더미만 남긴다. 내가 떠난 후에 이 제국을 형성하는 건 내 정복의 충격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아군과 함께하는 평화의 고유함일 것이다. 잘 싸웠다, 수호자.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왠지 공허한 기분이야. 우리는 피라미드와의 마지막 연결이어야 하는 걸 단절했지만 리바이어더는 아무 반응이 없어. 칼루스도 반응이 없고 달의 피라미드의 심령 발산도 고요하다. 우리가 아직 폭풍을 돌파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저 폭풍의 눈에 들어섰을 뿐인 것 같아. 슬픔의 왕관에 갇힌 악몽들이 들끓고 있다. 뭔가 다가오고 있어. 그런데 우린 준비가 안 됐다. 넌 리바이어던으로 돌아가서 함선 위의 악몽들을 계속 가두고 있어라. 그동안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에리스에게 들었나? 좀 어떤가? 지치고 늙은 기분이야. 전설이 된 기분인가, 가이아들? 반으로 쪼개주마, 작은 인간. 분명 쉽지 않았겠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마주하는 게. 난 그랬네. 네 말이 맞다. 너희에게 가을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알고 있다. 죽음과 무자비한 야망의 상징이겠지. 하지만 내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우상이었고 기갑단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류 계급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올라섰다. 끝없이 올라섰다. 난 그의 위엄이 남긴 빛에 눈이 멀었다. 그 안의 존재를 보지 못했지. 그의 지독히도 오만한 타락을 보지 못했다. 그가 내 아버지와 똑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그들은 이제 너무나도 달라졌지만 내 기분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우상에게 도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 나는 달라지겠다고 결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가 그대의 삶과 실수를 되돌아보면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대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질 거야. 내가 가오를 그대처럼 할 순 없겠지. 하지만 그대 모습은 똑똑히 보고 있네, 가이아들. 그 이상을 바랄 수는 없겠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